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 플러스 57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66번 문제네요. Success, 성공이죠. In conceiving, public,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Accept, 받아들이기로 양이 아니고 사슴을 먹거리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라고 성공하느냐, 설득하는데 성공하느냐는 depends,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depends on, 달려있다.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A번은 the media dispute, 미디어가 정보와 레시피를 제공한다. 절이잖아요. 대절이. 대는 없어도 대절에 해당이 되죠. 전치사 온 다음에 올 수가 없죠. B번, how well, 얼마나 잘, 정보와 레시피, 요법들을 전달되어지느냐. 미디어에 의해서 얼마나 잘 전달되어지냐. 간접문이죠.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 답이죠. 역시 C번은 정보와 레시피가 제공되어진다. 미디어. 혹시 대트는 없지만 대철에 준하는 거죠.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D번은 how well 좋은데, Information, recipes가 주어인데, 의문문의 순서니까 안 되죠. 평서문의 순서가 돼야죠. B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36대학교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죠. 전체적으로 367번 문제네요. 367번 문제. Choose the answer is close in meaning. 원래의 문장하고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원래 문장이 나와 있죠. I hope to organize. 나는 희망한다, 조직하기를, 정치적인 힘을.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the city. 도시의 환경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A번, I'm willing to. 나는 기꺼이 정부를 형성하겠다, 조직하겠다. Which would stop air pollution. 공기오염이라는 얘기는 있지도 않잖아요. 공기오염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정부를 또 뭐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세력을 형성한다 그랬죠. A번 아니고요. B번, by organizing environment, 환경을 to stop pollution, 오염을 막도록 조직하기 위해서 나는 필요한 세력을, 뭐 한다. 근데 여기서 뭐, 여기서는 뭐, 오염을 중단시킬, 환경을 조직한다는 거. 뭐 환경을 어떻게 조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I want to guard the government, environment죠. 나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Against the pollution. 오염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By establishing a special, a political organization. 즉, 정치적인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by인지, 뭐뭐함으로써 오염을 막고자 한다. 대체로 비슷한 뜻이죠. D번, a political force. 한 정치 세력이 is to protect 하고자 한다.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돼 있죠. 정치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 세력을 결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건 세우는 거죠. 조직하려고 하는 거하고 한 정치 세력이 뭐뭐하게 된다고는 다른 얘기죠. 이거 아니죠. 따라서 답은 뭐 C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단국대학교 2007년도 문제겠죠. Foreign language, 외국어죠. 외국어들은 ideally, 이상적으로 suited to the use of mnemonics. 기억술이요. 기억술의 사용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것 같다. 외국어라는 것은. One common mnemonic aid. 한 가지 공통적인 mnemonics. 기억술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는 a word in your language. 당신의 언어에 있는 한 단어를 with. 외국어에 있는 한 단어와 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뭐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쭉 보면요. 이게 주어고, 아가 정동사예요. 근데 이건 문장이 끝났어요. 하나의 뭐뭐는, 아무튼, 여기는 단어를 뭐뭐 하는 것 하다. 이게 주어니까 정동사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공통적인 무시하고 한 가지 기억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뭐다. 이렇게 된 거죠. 뭐뭐다 또는
뭐뭐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A번 involved, valve 돌려서 안으로 넣는 거죠. 굴려서 안으로 넣는 것, 관련시키다는 거죠. Using image,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To link A and B, A with B죠. A와 B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거 정동 답이에요. 아, C번, B번은 involved, 좋은데, 뭐 use도 좀 이상하지만 use 이미지 이것도 이상하지만 to be linked 수동태 되고서 어워드가 나올 수도 없고요. involving 이건 이미지가 연결되어지다 뭐 사용되어진 이미지를 연관시키는 것은 is 정동사 되고 연결되어진다 그런데 어워드 목적어가 나올 수 없죠. B번은 정동사라고는 뭐 being involved 수동태 나오고 using images link 뭐 억지로 링크를 정동사라 할 수도 없고요. 이게 동명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수가 이게 주어가라 하더라도 단수가 될 거고 involving이 되어야지 involved가 될 수는 없는 거죠. A번이 답이죠. 뭐 쉽게 뭐 이미지를 연관시키는 것이다. A번이 답이죠. 뭐뭐 하는 것 이게 주어고 정동사 나온 거 A번이 답인 거죠. 다음 문제로 가보죠. 명지대학교 문제네요. 명지대학교 문제. 다음 우리말을 가장 적절하게 영작한 것은 비슷하게 옮긴 것은 뭐냐 이런 얘기죠. 회의에서 비록 분명히 내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리를 뜨면서 그 회의가 유효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된 거죠. A번은 whether the meeting arrives at the final decision. 아, 회의가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렀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은 만족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떠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윗문하고도 영작은 아니죠. Even though a meeting has made no definite decision at all. 회의가 어떤 분명한 결정을 저는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유용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대충 말은 되는데 뭐 분명한 해석은 윗문에 딱 맞는 해석은 아니죠. 자, 그다음 D번 no matter what, whatever나 똑같죠. The meeting does give a final decision. 회의가 최종 결론에 무엇을 주었든지 간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주절은 미팅은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 It is good. 그것은 좋았고 우리는 떠난다. 갑자기 우리는 떠난다가 왜 나오겠어요? D번 Even when no definite decision was made at the meeting. 회의에서 잘 연결되고 있죠. 회의에서 분명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명한 결정이 아 메이드 내려지지 않았을 때라도 않았을 때도 우리는 종종 떠나게 된다. 종종 떠난다.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될 때가 종종 있다. 같은 얘기죠. 생각하면서 회팅이 유용했다고. 이게 D번이 답이죠. 제1 본문에 유사한 문장이죠. 별건 없어요. 자, 그다음 조선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We ask the manager. 우리는 ask manager. manager에게 물은 거죠. Restaurant will be still open at PM. 오후 10시에도 열고 있냐고. 열고 있냐고. 데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됐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건 몰라도 사실을 물었다가 될 수는 없고요. 왜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시간이 이미 나와 있어. 10시에 열린다는데 왜니 왜 나오겠어요? 여기 10시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C번 답이죠. 10시에도 여느냐, 안 여느냐. 음사가 없을 때 왜도 간접 문문 쓰는 거죠. 10시에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D번은 위치는 명사인데 여기 뭐 명사, 매니저가 주어고, be open 보어고요. 시간 나왔어요. 위치가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이거 안 되겠죠. 그 다음, 인천대학교 문제 해보죠. Several senior staff members, 몇몇 고참 직원들은 have been criticized, 비판받았어요. 4가 나오고요. 부당하게 뭐뭐 했다는 거죠. 전부 다 impose가 나오고 있네요.
그들의 신념을 젊은 직원, 신참 직원들에게, 젊은 직원들에게 올려놓은 거죠. 위에, 거기에다가 놓는 거. 포네레, 포스, 포네레, 노타 있듯이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 빌립스가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포 다음에 여기 나온 게 동명사라고 치고요. 전체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동사고, 목적어가 따라와야 되겠죠. 여기 인포스 원형은 안 되고요. 아니, 현재형도 안 되고. 과거형도 안 되는, 이건 그냥 인포싱 박이 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 인포싱이 내부적으로는 목적어고. 그쵸? 그 impose A on B죠. 그 전체적으로는 명사죠. 그래서 동명사가 되는 거죠. 답은 동명사가 될 게는 없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